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요 벅부스터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이용할 곳은 지금 전압 조절이 필요한 그 쿨러가 있는데 그 쿨러는 12V를 사용하고 지금 쿨러를 이용할 그 전원은 24V 전원이거든요. 그래서 요 DC 컨버터 이 벅부스터를 이용해서 입력 전압은 24V이고 출력은 12V로 조절해서 제가 원하는 장치를 구동시키기 위한 장치로 요것을 선택을 했습니다. 요거는 좀 용량이 작아서 구매할 때 보니까 약 12V에서 12W 나온다고 하니까 약 1A 정도가 흐를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최대 뭐 3A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 용량의 어떤 부하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걸 보면 이 벅부스터에 사용되는 부품이 여기 좀 보시면 지금 이 반도체 소자가 보시면 XXL60092라고 돼 있죠. 이 반도체 소자가 그 벅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입력 전압이 낮든 높든 일정한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이 벅부스터 부품이라서 다른 벅부스터 부품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. 이 부품이. 그래서 이 회로를 뭐 XL6009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벅부스터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다이얼로 노브를 돌리면 출력 전압이 조절되는 거죠. 자, 이쪽이 입력이고, 이쪽이 출력단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에 DC 24V 입력을 넣고, 제가 원하는 출력 12V를 이 저항을 이용해서 맞출 겁니다. 그거 작업하는 거, 그리고 어디에 이용하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, 이 출력 입력단에 지금 전선을 이제 납땜을 해서, 그다음 또 출력단도 전선을 납땜해서, 그다음에 출력단 조절하는, 볼트 조절하는 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, 전선이 필요합니다. 저는 전선, 요, 두 개를 준비했고요. 먼저, 요 필요 없는 거, 끊어내고, 깔끔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. 전선을 좀 꼬여주고요. 그래야 잘 들어가니까. 자, 그리고 하나씩 납땜을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, 여기가 플러스거든요. 요 플러스는 빨간쪽 가고, 마이너스는 요 회색 전선을 넣겠습니다. 먼저 마이너스 쪽부터. 해주겠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 인두기 하나 샀습니다. 이 인두기 한번 써보려고요. 이게 T12 인두기인데 요거 한번 써보고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조절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요거 DC 24V까지 입력이 되고 12V에서 24V까지 입력이 되고 스위치로 이제 켰다 켰다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온도 조절되는 거 요거 한번 지금 기존에는 제가 요거 미러키 거 썼거든요. 미러키 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되게 빨리 온도 오르고, 그런데 이거보다는 아까 그 T12 인두기가 더 온도가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납땜. 이렇게 하고.
380으로 해볼까요? 지금 380 된것 같죠? 됐죠? 그다음에 그럼 출력단을 먼저 출력단 자 지금 제가 이거 보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LED용 그 파워 서플라이입니다. 지금 보시면 24V용이고 지금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500W짜리입니다. 각각 하나씩. 그 다음에 지금 이 쿨러는 애초에 없었고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하나 한 파워 서플라이 두 개씩 달아줬습니다. 그리고 이게 12V용이라서 지금 이 방금 요 벅부스터를 이용해서 요거를 24V 입력에 12V 출력을 나오게 해서 요 이 쿨러를 이제 동작하게 할 겁니다. 그 동작 제어는 요거 요 온도 조절에 따른 이 온오프 되는 요 온도 컨트롤러 로 이제 일정 제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은 얘가 작동하게끔 항시 작동하면 시끄럽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작동을 하려고 기존에는 요걸로 이제 12V 입력을 다른 파워 서플라이 이용해서 넣었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그걸 또 따로 파워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차라리 이쪽 그 24V 이 출력단에서 전원을 따와서 이쪽 전원에서 요 컨트롤러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출력이 몇 볼트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거 아구찌개를 가져왔는데요. 아까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가져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웃풋 쪽에 아 이제 인풋 쪽에 제가 이제 전원을 넣고 이 전압을 저항을 돌려서 전압이 12V 정도 나오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조정 먼저 하고 나서 그 전선을 나머지 이쪽에 전선을 조립하겠습니다. 까만게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, 전선 따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을 24V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출력은 자,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요. 자 18V 나오니까 이것을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저 방금 18V 나왔죠? 그래서 요걸 이제 저항으로 조절해서 이제 12.5V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11.5V 나오도록 자 18.1V거든요. 이게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. 아, 올라가네요.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자,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내려가고 있습니다. 좀 반대로 더 돌리고 딱 좋습니다. 12.5V
예. 자, 12.5V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12.5V가 출력이 고정이 되고 이제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겠죠. 저는 11.5V만 쓸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 연결하려고 했던 요 단자를 정확하게 넣겠습니다. 정확하게 조립을 하겠습니다. 예쁘게 해보겠습니다. 대고 자 됐고요. 아 잘 됩니다. 와 너무 완벽합니다 이거. 와 이거 진짜 신세계 너무 좋네요. 자 지금 자, 다 완성됐습니다. 그러면 다 완성됐고, 그렇죠? 다 완성됐고, 이제 이 요거 입력 단측을 24V에 이제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24V 연결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24V 여기 출력단에 요거 마이너스, 요 플러스 하나 연결했고요. 그리고 요 선들이 이제 요거 버프스터를 이용해 통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. 자, 네 요렇게 이용하면 저출력 쪽에 저용량 쪽 그 부하에 그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선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